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민주당, 자한당 싸움에 피보는 건 국민들인데 국민들 챙기는 놈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국민 고려하는 놈들이 없어요. 지금 청년들의 상실감. 팩트야? 사실 확인해봤어? 가짜뉴스 아니야? 가짜뉴스 아니야? 그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오는 사람은 이미 빠라는 거예요. 뭔 빠겠어요? 조국을 다음 대통령으로 올리고 싶은 사람들의 조빠들의 주장입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보니까 문빠도 아니에요. 조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조국 대통령 되는 거 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지금 열광해가지고 미는 겁니다. 니네 지금 사모펀드가 그거 합법이야. 장학금 합법이야. 괜찮아요. 다 합법이라고 쳐요. 검찰이 아무것도 못 밝혔다고 쳐요. 합법이래. 그러면서 대학생들이 지금, 아, 우리가 오해했네 할까요? 아, 합법이래. 아, 논문 그렇게 써주고 해도 합법이래. 더 충격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불법으로, 위법으로 지탄도 받지 않은 시스템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 먹어도 괜찮았던 시스템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각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데 살고 있었다고? 지금 충격이 올 거예요. 아,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인맥 있는 사람은 교수 논문도 다 같이 참여해서 쓸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나는 아는 교수가 없어요. 교수를 아는 부모가 없어요. 게임 끝난 거예요. 자, 합법이래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모펀드 문제도 공직자가 그러면 안 되죠. 자, 합법이래. 만약에 합법으로 다 결정났다고 치죠. 다 사모펀드 합법이래. 그 장학금 합법이래. 다 합법이 됐다고 치죠.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할까요? 합법이었네. 오해했네. 가짜 뉴스에 속았네. 아니에요. 일반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지금 이 뉴스에 속아서 나온 게 아니에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뭐예요? 조국이 하던 말과 행동이 하나도 안 맞았던. 조국은 사이비 진보였구나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국민들이. 저 사람 말하고 행동이 안 맞았구나. 사노맹? 사모펀드 전문가였구나. 그럼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가짜뉴스니 뭐 지금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검찰 수사를 기다려보자 차원이 아니라 지금 대다수 국민은 속았네요, 속았네. 사이비 진보였네, 속았네. 말로만 했지. 지금 조적조라 그러죠? 조국의 적이 조국이다. 왜냐하면 조국의 말로 지금 조국의 행동이 다 비판돼요. 합법이라고 다 인정하더라도 조국의 말로 조국이 다 비판돼요. 그러면 안 되지. 조국이 다 깠었어요. 부모 때문에 딸의 인생이 결정되는 건 이건 이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지적했었어요. 그러니까 합법, 불합법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사회의 근본을 건드린 거예요. 역린을 건드린 거예요, 조국은.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국민은 이런 사이비 진보는 다 합법이었다 하더라도 우리 사법개혁을 할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될수 없다고 봅니다. 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국민이. 그걸 뭐라 그래요? 가짜뉴스에 속은 애들이다. 자한당 뿌락지다. 일베였다. 저것들 저 집회를 추적해봐라. 뒤에 자한당이 있을 거다. 자, 이런 말이 얼마나 골때리냐면, 이거 지금 우리가 북한에 살고 있습니까? 국민이, 주권자가 시위를 하는데 자한당이 열면 어떻고, 누가 열면 어떻고, 그게 지적의 대상이라는 건 뭐죠? 보편적 국민을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말들은요, 북한에서나 나올 말이고, 지금 홍콩에서나 중국이 할 말인 거예요. 왜 시위에 배후를 캐요? 이해되세요? 지금 민주사회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런 소리를 왜 하느냐? 빠들끼리 서로 응원하자고 하는 얘기예요. 저것들 반대쪽 세력에서 집회한 거래. 기독교 목사가 만약에 성추행, 성폭행으로 걸려서 시위를 여는데 배후를 캐요. 저거 스님들이 연거 아니야? 불교가 한거 아니야? 몇만 명이 모였다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즉 국민이 지금 열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배후에 집회 주최 측이 누구야? 절 아니야? 이런 헛소리를 듣고 계시면 같이, 나는 빠도 아닌데 빠 논리에 휘말려가지고 길을 잃어요. 지금 제 페북이나 동영상에 와서 글 올리는 분들 보면 길을 잃고 헤매는 분들이 많아요. 자꾸 헷갈린다고.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 같고,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 같고. 그래서 제가 계속 올리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라고.